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3월 첫날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네요. 네, 아이들 봄비를 촉촉히 맞는 모습 네, 따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밑에서도 촉촉히 비를 맞고 있고요. 땅이 엄청 오래된 거예요. 한 3, 4년 됐습니다. 허빗 땅인데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주머 핑크 뿌리띠 이거는 크로커다일.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 여러분들 어제까지 연휴를 마치고 오늘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네, 여러분 오늘 이제 3월에 연휴를 끝내고 3월에 그 일하는 첫날이잖아요.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화이팅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 비가 촉촉히 내리더니 오늘의 날씨가 활짝 개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요 밑에 탁자에 있던 다육이들을 다 밖으로 많이 뺐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정체된 상태에서 그렇게 밉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또 햇빛 보약을 먹으면서 예쁘게 또 화장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중간쯤에 밑 화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입술에 빨간색도 칠하고 네, 연지곤지 찍으면서 또 아주 예쁜 모습으로 다시 네, 태어나길 바라면서 이렇게 이제 햇빛을 또 이렇게 이제 화장을 시켜주려고 햇빛을 또 너무 강하게 쪼이다 보면 아이들이 얼굴이 상할 수가 있어요. 햇빛 그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이렇게 햇빛을 거의 저는 이렇게 바깥으로 내는 거는 오늘 처음인데요. 아, 오늘은 한 오후 지금 한 11시 정도 됐는데 오후 한 2, 3시까지만 이렇게 놔두고 다시 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거리대에서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네, 이렇게 좀 누렇게 뜬 아이들이 네, 네, 자외선을 받으려고 이렇게 일광욕을 하고 있답니다. 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아무로파티예요. 아무로파티는 약간 울자랐지만 뭐 그렇게 밉진 않은 상태예요. 얼굴 이게 아무로파티가 원래 이게 아무로파티라는 이유가 그 점박이 점점점 아주 그냥 팡팡팡 터뜨리는 그런 아주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또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퍼렇게 변했어요. 앞으로 또 예쁜 모습으로 팡팡팡 네, 페스티벌 그거 터뜨리듯이 아주 예쁘게 또 얼굴 모습을 변해주겠죠. 화장을 하겠죠. 그리고 펜지도 아직은 좀 퍼렇지만 앞으로 예쁜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네, 레몬 로즈도 약간 이제 오렌지빛 레몬색으로 또 변하겠죠. 펜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거 로우도 착한 브리드네. 예쁜데 지금 퍼랭이에요. 앞으로 햇빛 일광욕을 받으면서 예쁘게 화장을 하길 바라면서 네, 이렇게 햇빛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라울.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은 안에 있어도 뭐 이렇게 뭐 깍지벌레나 뭐 그런 것이 생긴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자주 수시로 통풍을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밖으로 이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분갈이도 해줄 거고 네 이제 살균 살충제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서 하는 것보다는 좀 천연으로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천연으로 지난번에 제가 그 저쪽에 있는 거 흑법사 있잖아요. 그거를 소주하고
치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깍지벌레를 퇴치를 했거든요. 그 아이들 아직 뭐 깍지벌레 그런 건 없지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소주하고 치약으로 좀 만들어서 나중에 살균 살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놈하고 긴잎적성 연봉이고요. 라오이인데 꽃을 아주 예쁘게 펴주고 있죠. 라오이 하얀 분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햇빛을 받으면 더욱더 이제 하얀 분을 예쁘게 더 분칠을 하겠죠. 요거는 이제 오렌지 벌로 또 마찬가지로 밑에서 이제 햇빛 적응을 하고 있고요. 네, 햇빛을 이렇게 살살살 조금씩 조금씩 내놔야지 그래야 화상을 입지를 않아요. 햇빛 적응을 한 일주일간 이렇게 약간 반 그늘 상태에서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요 아이들은 이제 좀 지금 한 11시 정도 됐는데요. 한 2, 3시까지 이렇게 이제 햇빛 적응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들여놓을 생각이에요. 예, 이거는 소인제 금. 론 에반스처라. 예, 이거는 폴덴시아. 예, 이거는 가스텔 알로에. 예, 이거는 프릴이에요. 프릴. 퍼플 딜라이트. 입니다. 이거는 뉴엔의 진주. 그리고 이거는 방울분양이죠. 네, 저쪽에 제일 거리대 가서 한번 자세히 또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안쪽에서 또 이렇게 햇빛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아이들. 네, 이거 크림티. 요거는 조금 치마를 입었죠. 백봉. 네, 이건 러블리 로즈. 야곱세니. 금. 네, 이거는 러우 철아. 크로커다일. 네, 옆에 라밀라떼 철아. 이거는 네, 한엽성록 철아. 네, 이렇게 센세이션 개마옥. 네, 염자. 네, 이렇게 이제 창들이 이렇게 쪼르륵 있고요. 네, 이거는 당행금이에요. 당행금이 좀 냉해를 입어가지고 잎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또 잎이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네드고요. 보톡스 립스틱. 황홀한 연꽃. 네, 이거는 캐롤. 아이시 그린. 이거 정약금. 세그리드 비치. 헤르메스 사막의 별. 빛이 아주 강하게 비치고 있네요. 마디바. 네, 이거는 마드리드 금. 퍼플 딜라이트. 섭세실리스 금. 우주머. 네, 이거는 원종방울 복랑 금. 아주 예쁩니다. 이거 이제 적심하는 이제 적심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참 많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가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적심을 이제 며칠 있다 좀 적심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종방울 복랑 금. 이거는 페리도트. 네, 이거는 호빗 당인이고요. 이거는 당인. 이거는 미국 블루 라이트는 약간 치마를 입었어요. 햇빛을 부지런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화상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차 네,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앙팡금도 네,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밑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모듬 심기, 염자, 네, 이렇게 아이들이 햇빛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햇빛 일광욕 하는 아이들을 보시면서 힐링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